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1만여 명이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CBS와 노컷뉴스를 규탄했습니다. 혐오조장! 노컷뉴스! 재발 방지! 각서 쓰라! 각서 쓰라! 각서 쓰라! 각서 쓰라! 집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16일 전북 정읍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원인을 신천지로 돌린 CBS와 노컷뉴스의 보도 때문입니다. CBS는 신천지 교인 이모 씨와 처남댁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유도 질문을 하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종교 때문에 살인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신천지 도마지파는 규탄사를 통해 CBS 보도는 살인범에게 쏟아져야 할 비난을 오히려 신천지 탓으로 돌렸고 신천지 혐오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CBS와 노컷뉴스는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2차 가해를 하고 종교 혐오를 조장한 날 맞습니까? 또 성명서를 통해 CBS와 노컷뉴스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곡 보도와 종교 혐오를 조장한 CBS와 노컷뉴스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신천지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왜곡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러한 언론은 폐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은 살인까지 정당화한 CBS와 노컷뉴스의 보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BS 입장에서는 너무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번 CBS 노컷뉴스 언론의 그런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한테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가해자에게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이 모든 책임이 종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피해자에게 모든 사과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언론이 정말 마녀사냥 같은 그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자유국가잖아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인해서 신천지인은 죽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방송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방송이 아닌 누구나 평등한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S가 잘못된 방송을 고인과 신천지 성도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일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논란이 된 기사를 작성한 전북 CBS 노컷뉴스 측이 정정 보도 등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재진이 CBS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